초잔도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세비티님 유튜브 영상을 조금 열심히 봤고요. 그 영상에 보면은 어떻게 지역을 찾는지 매물을 찾는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대로 따라서 같이 해봤고요. 뭐 미분양이라든지 뭐 매매지수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도 조금 나름대로 찾아서 지역을 정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실 때 네. 되게 힘든 거 없으셨어요? 일단 그 지역을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동네를 할 건지 뭐 1군, 2군 뭐 이런 걸 정하잖아요. 그런 걸 정하는 것부터 그 자리에서도 좋은 아파트가 어떤 건지 그런 거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거기서 부동산 소장님을 찾는 것도 어려웠고 그냥 다 어려웠죠.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하실 때는 정말 좋은 소장님 만나신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처음 투자라서 저하고 잘 맞는 소장님을 찾는 게 우선순위였거든요. 소장님 찾는 게 다행히 쉬워가지고 그 뒤에는 좀 일이 술술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하실 때는 네. 한 번에 잘 하셨어요? 아, 계약할 때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잡은 그 매물이 그 시세보다 조금 저렴했어요. 아주 조금.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보려고 많이 찜을 해놓으신 상태여가지고 저 말고 다른 분이 먼저 보시겠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매물을 처음에 보기 전에 스탠바이하고 저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부동산 소장님 매물이어서 저희가 2순위였거든요. 저는 그 매물을 마지막에 봤었고 다른 부동산 소장님은 그 고객은 첫 번째 그 부동산을 먼저 봤어요. 그분은 그 매물을 처음 본 거니까 다른 매물을 또 좀 보고 비교해 볼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 안에 제가 그냥 그 물건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동산 소장님이 그냥 아예 계약금을 빨리 보내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보내서 제가 그 매물을 빨리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계약금 보내고 하실 때 네. 두렵거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많이 두려웠죠. 그 전날에 임장 가기 전날에도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제가 사는 곳 근처나 그 주변이 아니라 많이 멀리 떨어진 곳에 그 투자를 했어요. 3시간이 넘는 거리여가지고 4번 갔을 때 제가 그 매물을 잡았거든요. 가기 전날에도 내가 원하는 매물을 잡을 수 있을까 막 엄청 고민하고 걱정하고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 세워가지고 돈을 보냈거든요. 소장님 전화 오고 저희끼리는 급박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 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투자를 했으면 아마 지금도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제가 직접 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임장을 가서 보고 둘러보고 했는 그 결과에 다 보니까 특별히 그 뒤에는 불안감이 크지는 않았어요. 네.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투자를 성공시키겠다는 네. 절실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절실함이 엄청 컸고요. 저희 엄마가 그 뒤에 말씀하시길 투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엄마랑 저랑 같이 임장을 다녔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좀 많이 불안해 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했고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나는 이 아파트를 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엄마도 같이 그 뒤에는 엄청 적극적으로 하셨고 지금도 괜찮아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는 보통 네. 어떤 식으로 하세요? 공부는 그 세비티님 영상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 보고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거기 보면은 부동산 지인이나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매매지수 그래프나 아니면 미분양. 미분양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었거든요, 처음에. 미분양이나 전세 가격 같은 거, 그런 거 봤고 10년 전에 매매 가격, 10년 전에 전세 지수 그래프? 네,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진짜 그 세비티님 유튜브 영상에 진짜 다 그대로 나와요. 진짜로. 근데 저 그거 보고 진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따로 공부도 하기는 했지만 그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임장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렇게 솔직히 잘 몰랐는데 네이버 그 지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보기는 봤었는데 그때는 크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임장을 가서 보는 순간 임장을 한번 가고 두번 가고
가고 뭐 세 번 가고 할 때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임장 가서 확신을 좀 얻었다고 해야 되나? 임장을 가기 전에는 그 지역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아무래도. 작고 이러니까. 네네, 맞아요. 소도시다 보니까 저는 그 도시에 처음 갔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저는 딱 조건에 맞춰가지고만 구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든지 그 주변에 학원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거를 위주로 많이 했었고 약간 정석대로 하려고 네,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금액이 5천만 원 조금이 넘는데 1억이 있었으면 또 솔직히 더 좋은데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네.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보람님은 내가 가진 그 투자금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면 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지금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때 임장을 가실 때는 한 네 번 정도 계속 이렇게 가신 거예요? 네, 네 번 정도 갔었고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갔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보시는 쪽으로 하신 거예요? 첫날 갔을 때는 제 차 타고 한 6시간 정도를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처음에 네이버 그 지도 앱으로 봤을 때 생각했던 위치에 내려서 잠깐만 둘러보고 거의 차로 계속 다녔었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직접 내려서 걸어서 다니면서 봤었고 세 번째 갔을 때 아파트를 제가 정했고 네 번째 갔을 때 아파트 매매한 것 같아요.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투자금이잖아요. 네. 투자금 마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현금이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처음에 정말 큰 그 욕심 없이 딱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금액을 더 키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직업이 있으신데 투자를 결심하게도 혹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메이크업 이 뷰티 쪽에 일을 한 지 거의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제 가게를 한 지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통장을 봤더니 통장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통장이 많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현타가 왔다 그래야 되나? 그랬는데 그때 때마침 뭐 100억 부자들 뭐 50억 부자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왔을 시기였어요.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그 자산을 가지고 계속 그 돈을 굴려가면서 편하게 사신다는 얘기를 들렸어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하는데 제 일을 계속 하고 싶기는 한데 저도 조금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그 뒷면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이렇게 조금 쌓아줘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일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제 일을 사랑하면서 편하게 일을 하고 싶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처음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저도 흔히 남들이 많이 하는 주식을 처음에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코인도 조금 했었어요. 생각보다 주식은 제가 하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부동산도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주식은 정말 시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 싸움이 너무 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뭐 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주식은 연금처럼 생각하고 대형주들에만 조금 넣어놨고요. 우연찮게 세베티님을 알게 돼서 아 부동산으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구나. 흔히 남들이 다 아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안 써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보람님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히 엄청나게 욕심이 엄청 있거나 꿈이 엄청 크거나 하지는 않고요. 제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은 건데 일단은 한 6년, 7년 안에 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치님들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람님께서 저희 소치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불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파트를 매매하고 난 이후에는 아파트 공부를 그렇게 많이는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저도 생각을 해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처음 등기를 쳐보는 것 하고 등기를 안 쳐보는 게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등기를 쳤거든요. 마지막 잔금 치르고 등기를 쳤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는 건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기는 한데 제 이름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파트가 제 희망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이게 씨앗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특별히 엄청 뭐 어렵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보람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